사랑코치 10분 컨설팅입니다. 엄마의 꿈, 엄마의 화. 코치님 화 나요. 예. 어떻게 해요? 또 이런 질문들도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화 이렇게 내보자 라는 강의 준비합니다. 예. 제가 화에 대해서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엄마가 화나는 이유. 저는 벌써 결혼 생활에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리고 가끔 화를 잘 내는 우리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화에 대해서 고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평상시에는 너무너무 착하고 사랑도 많고 친절한데 불쑥불쑥 화를 내면 제가 감당이 안될 때가 참 많았어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의자를 사왔어요. 근데 요즘 의자들은 다 대부분 이제 조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정말 또 열심히 조립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여튼 조립을 두 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쓰던 의자를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버리긴 좀 그렇고. 근데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집이 이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디다 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 공간은 되게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거기 눕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딸방에다 넣자 이런 식이에요. 거기는 넓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게 싫었어요. 그 아이 물건이 아닌데 거기다가 그 아이 방이 창고도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된다. 얘기를 했죠. 서로 아주 조금 했지만 서로 마음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이제. 그래서 딱 얘기를 했어요. 화내지 말라고. 화내지 말라고. 그리고 나 조금 있다가 방송해야 된다. 내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된다. 그리고 힘들어서 버거워서 하는 거 알지만 화내지 마라 이랬어요. 남편도 줄 하더라고요. 맞아. 우리 남편이 화를 내는 거는 힘이 들어서 화를 낸 거예요. 의자 두개 너무 끙끙대고 조립을 했는데 이제 전에 쓰던 의자를 넣는데 이 수납까지 스트레스가 너무 쌓인 거지. 결국은 잘했고 화도 안 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했습니다. 이거 한 방에 되지 않아요. 시돈이었으면 아마 대판 싸웠을걸요? 벌써? 의자 때문에 화나고, 서로 막 불쾌한 얘기하고, 옛날 얘기까지 너막 나오고, 응? 너는 원래 이런 애야, 넌 저런 애야, 막 여기까지 나오는 게 원래 부부싸움의 코스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왜 화를 내는지 아니까 빨리 솔루션을 주는 화내지 마. 지금 힘들어서 그래. 샤워해 가서, 물한잔 마셔. 수납은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머쓱해지면서 화의 원인을 아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저는 수십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화냅시다. 첫 번째, 화가 난 이유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왜 화가 난지. 그러니까 화난 게 많은데, 요인이 많은데, 지금 이 케이스에서 어떤 요인이 주 요인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딱 얘기해 주니까 이제 화가 없어진 거지. 이게 중요하다. 첫 번째, 화가 난 이유를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원인이 타인에 있다면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해야 돼. 자, 내가 화가 났어. 화를 난 요인이 타인의 잘못이야. 타인의 행동이야. 그러면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해야 돼. 자, 상대는 내가 화가 났고, 그리고 무슨 이유로 화가 난지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당신의 이러이런 행동 때문에, 당신의 이러이란 말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났다라고 말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정확히. 그런데 이게 감정이 쌓이면 상대방이 안 들어요. 그래서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만 얘기하란 말이야. 사실만 얘기하란 말이야. 감정과 사실을 분리해야 된다. 전달할 때 감정을 빼고 사실만 말한다.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말고, 울지 말고, 차분하게 말하는 게 효과적이다. 우리는 이제 막 화가 나고, 표현도 힘들고, 억울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 하나도 전달이 안 돼. 하나도 전달이 안 돼. 그래서 눈을 보고, 말을 좀 천천히 하고, 낮은 소리로 하는 게 전달이 빨라.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상대가 좀 무서워해요. 저거 진짜구나. 정말 화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타인의 반복되는 행동 때문에 화가 나면 적당한 날을 잡아서 제대로 화를 내. 모으라 그랬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화를 낸 후에 사과하지 않는다.
때로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뭐냐면, 자, 그가 잘못했어요.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과했어요. 내가 미안해지는 거야. 어, 잘못했어. 내가 괜히 얘기했네. 이러면 다 물거품 되는 거야.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야단을 쳤어요. 그래 놓고,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사랑해. 이러면 또 다 물거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 내가 화가 났어. 표현했어. 그가 사과했어. 행동을 교정한다 그랬어. 그도 다시 한번 드라마 보듯이 돌려봐야 돼. 그래야지 교정이 됩니다. 화난 이유가 명확하고 화를 내서 그 행동을 교정해야지 이게 좋은 결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다. 자, 만일에 내가 화를 냈어요. 근데 그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아. 어떻게 할까요? 화를 냈어. 근데 그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해야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만 아까워. 화를 내는 내 이 심리 상태만 억울한 거예요. 포기. 포기. 물론 우리가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포기란 의미는요. 다른 장점을 보세요. 이거는 근원적으로 못 고칠 수도 있어요. 장점이 단점을 엎어버리는 거야. 그것도 좋은 관계예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샤론 코치의 10분 컨설팅 이렇게 화냅시다였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